지난 시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기구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화에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핵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육종과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이하 신품종보호협약에서 육종가란 품종을 육종 또는 발견 개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종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이 가진 유전적 성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한 사람이 육종가라는 뜻이죠. 신품종 협약에서는 이외에도 육종가의 고용인이거나 육종을 발주한 사람, 그리고 육종가나 그 고용인 또는 발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육종가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이나 법인이므로 육종가는 개인이나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품종보호협약상 육종가의 권리란 협약에서 육종가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육종가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육종한 품종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신규성이란 육종가 권리 신청 당시에 해당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전에 판매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별성이란 신청 당시에 해당 품종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다른 모든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균일성이란 해당 품종의 본질적 성질이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품종 내에 충분히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뜻이며, 안정성이란 반복된 증식 이후에도 관련 형질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화에 살펴보았듯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체계의 중요한 기술적 업무이기도 합니다. 개발한 품종이 신품종인지 여부, 그에 따른 육종과 권리 적용의 여부가 이 기준의 해당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품종 육종이 인정되었을 경우 해당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인정받으며 생식체의 생산과 증식, 판매, 수출, 수입, 그리고 위 행위를 위한 보관 등의 과정은 육종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육종가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개괄하였으니 다음 화에는 육종가 권리의 예외와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